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CEB 바이블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Christ died. 자,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죠. Christ died. Christ died.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Once. 단번에 죽었다는 거죠. Once. 한 번, 단번. For our sins.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같이 꺼내시면,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해서, Christ died once.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Christ died once for our sins.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시면요. An innocent person. 자, innocent 하면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Innocent person.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있습니다. 자, 의인으로서 died 했습니다. 저 died 나왔죠? 똑같습니다. For를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 those who입니다. Those who. 자, 요 who가 이제 여기 사람을 꾸입니다. 이렇게. 요 those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Who are guilty. 자, guilty 하면은 유죄의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는. 그러니까 불의한 자죠. 죄가 있는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순수한 사람, 순결한 분이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n innocent person died for those who are guilty. 계속 보시면요. 자, 여기 역시 Christ 나왔죠. Christ did. 이제 did는 하셨다. 그렇죠? This. 여기까지 보시면 Christ did this.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걸 하셨냐면 to bring. 자, bring은 가져오다, 데려다 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ou, 너희를 you to God, 하나님께로 당신들을 너희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이렇게 냈네요.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이것을 하셨다. 이제 이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거죠. 죽으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Christ did this to bring you to God. 계속 보시면 when, 자, when his body was put to death. 자, 그의 몸. 자, 그의 몸은 우리 한글 성경 육체로 나게 됐어요. 그의 몸은 put to death라는 것은 죽음을 받았다. was put to death. 죽임을 당했다. 그의 육체는 was put to death.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고 and his spirit. 자, spirit 하면은 영입니다. 그의 영은 was, 자, 위에가 똑같이 나가죠? made alive. 자, 그의 영은 was made alive. 그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his body는 put to death, was put to death, 죽임을 당했을 때, and his spirit, 그의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요 부분 읽어볼까요? When his body was put to death and his spirit was made alive.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hrist died once for our sins. An innocent person died for those who are guilty. Christ did this to bring you to God. When his body was put to death and his spirit was made alive.
자, 1st Peter 3:18.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잘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